배우 한예슬이 자신을 향해 무차별 폭로를 퍼붓는 전직 연예 기자 김용옥 씨와의 전면전에 나섰다. 한예슬은 지난달 13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10살 연하 일반인 남성과의 연애 사실을 당당히 공개했다. 8일 후 김 씨는 출연 중인 유튜브 카로세로 연구소 채널을 통해 한예슬의 남자친구에 대해 영화 비스티 보이즈라고 폭로했다. 비스티 보이즈는 유흥업소에서 여성 고객들을 접대 하는 호스트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한예슬이 너무 소설이지 않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자 김씨는 한예슬이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한 여배우일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가 남자친구에게 5억 원 상당의 외제차를 선물했다고 추가 폭로도 했다. 이후 다른 연예매체도 한예슬의 남자친구에 대해 과거 불법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했으며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 역시 불법 업소였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예슬은 자신의 SNS와 유튜브를 통해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남자친구를 가라오케에서 만났다고 인정하면서도 호스트는 아니었다고 했다. 또 자신은 버닝썬 마약의 배우가 아니며 남자친구에게 선물했다고 김씨가 폭로한 차는 자신의 승용차라고 했다. 이어 김씨를 향해 더 폭로할 것이 있느냐고 강하게 맞받아쳤다. 한예슬의 반박에 김씨는 폭로 수위를 더 높였다. 그가 타는 차량의 소유주가 개인 법인으로 돼 있고 남자친구가 해당 법인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탈세 의혹까지 더했다. 당초 변호사를 고용하는 대신 그 비용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던 한예슬은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얘기들이 내 이름 뒤에 평생 따라붙게 되고 죄인처럼 살아가야 하는 내 미래에 대해 아무도 떠주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안전한 침묵보다는 침묵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에 나서지 않은 제보라는 이름이 사실 확인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맞느냐, 한 사람의 인생을 이리 당당하게 짓밟은 자격은 누구에게 부여받은 것이냐고 토로했다. 김 씨는 연예인들이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사생활만 보여주는 게 싫다고 했다. 그들이 포장한 사생활, 스윈도 커플의 아름다운 모습만이 연예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기자로서 어디까지 파헤칠 권리가 있는지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대중의 알 권리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지만 분명 공인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생활 영역은 존재해야 한다. 그들에게도 인격이 있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단순한 흥미를 위해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